백목사의 기독교 저출산 대책. 이번은 저출산 시대와 낙태에 대해서 이재용 목사님의 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7월 월간 교회 성장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낙태 문제. 한국은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는 다양한 원인 분석과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필자도 성과 관련되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분야에 10년 가까이 몸담고 있다. 교계는 성경적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성개념과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대안학교들과도 MOU를 맺어 교육하는 카더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과 가정과 결혼을 넘어 저출산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에 소화제한 주한장로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 강의와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성과 결혼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출산 시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설교를 했다. 당시 다뤘던 내용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러 원인 중 낙태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와 대한의사 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이런 주제로 토론을 열고 국내 낙태 현황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부인과 의사에 따르면 낙태는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발육 시기 이전에 자궁 내 태아를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 모체안에서 살해하거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산부인과 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의 의뢰 낙태 수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1,000명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수술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하루 평균 3,000명이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 평균 1,000건씩 365일로 계산하면 36만 5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추정하는 실제적인 평균 낙태 수술로 계산하면 109만 5천 건에 달한다. 국가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태어난 신생아 수는 43만 9천 명이었다. 당시 하루 1천 명의 태아가 낙태된 것으로 계산했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83.1%로 놀라운 수치이며 원래 2005년도에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들의 45.3%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로 죽은 것이다.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에서 추정한 수치로 계산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2017년 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35만 7,771명이다. 109만 5천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 임신된 태아의 24.6%, 즉 4분의 1 정도만 신생아로 세상의 빛을 본 것이다. 나머지 4분의 3은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은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생명운동의 최대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는 낙태만 줄여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2014년 이전부터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이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온 바 있다. 산아제한 정책 당시에는 아기를 지우다, 아기를 뗀다는 식의 표현들도 쉽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에 강력한 저항 대신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취했다. 결국 국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낙태 경험자들을 방임했다. 그 당시 국가의 정책적 제안과 개인적인 삶의 만족, 안녕과 풍요한 요구가 잘 맞물렸다. 그래서 이런 반생명적인 정책들을 핑계 삼아 그 길에 편승했는지 모른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낙태 실태 조사를 하였다. 8,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은 낙태는 여성들은 20대 여성들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7세였다. OECD에서 한국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을 32세로 집계했으며 국내에서 출산하는 평균 초혼 연령 중 여성은 31.3세였다. 20대 미혼 여성들이 가장 많은 낙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뒤를 이어 기혼 여성이 있었으며 미혼 여성과는 10% 정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수는
코넷에서 일어난 낙태였으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들도 꽤 낙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상태성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교육 때문에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각각 35.5%, 34.0%, 29.0%로 복수응답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 반성격적 가치관의 문제. 이렇게까지 낙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갈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현재 거칠은 건전한 가치관을 흔드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급진적 여성우월주의, 급진 페미니즘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먼저 페미니즘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자. 기본적으로 급진 페미니즘은 전략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인 공교육 현장에 침투했다. 그 같은 사상을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보는 교과에서에도 페미니즘의 사상적 내용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보는 교내 문고에도 그런 책들이 다량 비치되어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충격적이어도 태아는 생명이 아닌 세포로 가르치고 있으며 더 이상 여성의 자궁을 자궁이 아닌 포궁으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보는 여성 인권이나 성 관련된 도서에는 여성 인권 척도를 낙태의 자유로운 유무로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같은 영향을 받으면 초기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낙태라는 것을 알게 되며 태아는 생명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기 충분하다. 여성의 권리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낙태를 주장하게 된다. 실제로 필자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친 후 서울 흑석동에 있는 시의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 청소년 학을 공부했다. 해당 전공에 대한 학부 지식 보충을 위해 학교 정책으로 사회복지학과에 내려가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어느 수업 중 담당 여고선생님이 낙태 문제를 언급하였다. 찬반 토론을 하자고 했으나 21세 20대 여학생 21명으로 구성된 강의실에선 반대자가 단한 명도 없었다. 대학원생이나 참가만 하던 중 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 표시했다. 반대에 관련한 의학적, 법적, 윤리적 사실을 나열하며 태아 생명을 변론했다. 그러나 여대생 모두는 만장일치로 여성의 권리로서 낙태를 주장했다. 그 중에는 분명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그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학생은 없었다. 적어도 그 중에는 마지가 있을 것이다. 어렸을 적 동생을 임신한 어머니를 보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태아가 생명이라는 직관적 교육을 경험한 바이다. 하지만 반성경적 이론이 이렇게 사고를 뒤바꿔 버린다. 오늘날 페미니즘 관련된 도서들은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도서들에서 말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이 권리로 뱃속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런 풍조는 책을 넘어 학생들이 있는 교실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점차 깊은 뿌리를 내려가는 중이다. 그 남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 특히 MZ세대 가운데 나타난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은 자신의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보았다. 자신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태중의 생명이라도 자신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이유다. 이 경제 상태라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 실제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어도 출산으로 인해 그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여가 생활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적어진다고 계산되면 낙태를 선택한다. 또 자녀 계획 때문에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라고 그다음 이유를 들었다. 자녀를 원치 않아서 뱃속에 이미 생긴 자녀를 없앨 수 있고 터울을 조절하기에 자녀의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없앤다는 것이다. 참 놀랍고 한편으로 잔인하다고 할 수.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는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한다. 또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심이 심히 기념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시편 71편 6절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밖에도 태중의 세리환을 품고 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자라라고 지라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아이는 breakfast, infant, baby, 아기를 말하는데 성경은 더 많은 구절들을 통해 태아도 어린아이 같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세례원의 어머니가 이제 배에서 이제 복중에서 뛰는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뛰는다는 것을 베이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태아를 아기, 애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시대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 1장을 보면 애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함으로 두려워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다. 바로는 그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면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이번엔 극단적 조치를 내렸다.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녀를 살펴 아이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을 살렸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이다 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도 무참히 죽어가는 태아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태어난 아기들보다 빛도 보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 세상의 공중 것을 잡은 자는 개인의 풍요, 안녕, 성공, 삶의 질등 여러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뱃속에 있는 태아를 드모스 몰렉 밀검에게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나 어둠의 권세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위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결혼 제도와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내는 임신과 출산을 더 이상 복이 아닌 저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시대가 돼 우리는 특히 당장에 죽어가는 태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 해외 선교도 좋고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한 전도를 구성해보는 것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사는 일은 위의 나이란 어떤 것에도 미루지 않을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반생명 문화 가운데 생명 교육으로 교회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6, 17절을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다. 바로 여기 최소 단위 교회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에 대해 말씀을 통해 태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쳐야 한다. 내 성교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타 선한 사업뿐만 아니라 미혼모 관련 사역과 이방 관련 사역 등 교회가 할 일들이 많다. 특히 반생명 문화가 창궐한 시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문화를 일으킬지 고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될 성경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무장시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 이런 교육은 실상 다음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 이재영 목사님은요, 한세대학교, 고신대학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청소년과 석사, 그다음에 수료했고 논문을 하고 있는데 카더시 아카데미 공동대표하고 또 이렇게 여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기독교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복음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그리고 저출산과 낙태, 우리의 상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3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 영어로는요, 매튜 NIV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1, verse 12 to 13. 자, 12절입니다.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네, 다시 읽겠습니다.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drove out all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ese selling doors. 13절.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a den of robber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속의 성전에서 청소할 것이 있는가? 또 나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이 AD 30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이때가 AD 30년 4월이에요. 여기서는 일요일 아침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이제 행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종료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거섯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 타시니 우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힘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자, 이제 성전 청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4월 3일째 월요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배도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14절 메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성전 청결의 기사는 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성전 청소를 두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공생애 마지막에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에게는 성전의 의미는 삶이요, 생명이요, 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의 상행위는 그들의 부의 축적의 자원이 됐기 때문에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서를 감안하면, 공생애 첫 해에 성전을 청소했다면 예수님은 그 즉시 체포되어 처형되었을 것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청소한 것이고, 그 즉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마지막 해에 한번 했다는 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상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타락됐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윌리엄 마클레이 목사님은 그에 저서 요한복음 강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월절은 유대의 최대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15마일 이내에 사는 모든 14세 이상 유대인은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와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평생에 적어도 한번 이상 유월절을 지키러 와야 하는 법입니다. 이들의 수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약 250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들 중에 19세 이상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그 세금은 반세겔인데, 그 가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반의 임금에 해당되는 가치의 돈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당시 성전세 반세겔은 15만 원에, 하루 반이니까 이틀에서 반이죠. 15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총액은 19세 이상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약 3천억 원이라는 액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세는 반드시 갈릴리 세겔이나 성전이 발행하는 동전으로 내야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동전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쳐서는 안 되는 돈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동전을 가져오면 반드시 성전 동전이나 갈릴리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 행위에 통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에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에요. 반세겔짜리 성전 동전으로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자그마치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액수를 10만 원에 해당하는데 그 총이 역시 2천억이나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재물로 흠없는 것을 바치한다는 율법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어요. 백성이 직접 재물을 가져오면 성전 관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데 거의 100%가 금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재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검사비를 하루 노동자 임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 원을 지불하고도 불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하는데, 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의 가격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19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당시 재물용 비둘기 한 쌍이 시중에서 10만 원 하는데, 성전에서는 이 가게에서는 1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예루살렘 근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게 먼저 알려진 이유가 이 성전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부패면 예수님이 안전성을 뒤집어엎고 비둘기 파는 자를 보라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가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무엇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만민이 포함될 이방인의 뜰을 시장바닥으로 바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이게 진노인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자,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예수의 권위를 두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이나 어떠하니 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조지 아들에게 가서 또 이렇게 같이 말하니, 대답하려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뒤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오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와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전 청소라는 걸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우리가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저출산과 낙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문을 쓰고 이제 사회복지학을 또 지금 박사학위를 하나 더 따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조선일보의 이제 그 만물상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이게 2009년에 그 오태진 수석 논설위원이 이 저출산과 낙태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조선일보 기사를 코너를 이제 천주교 생명위원회에서 2009년에 게재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그 후에 2021년 최근 얘기까지 우리가 저출산과 낙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태진 수석 논설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아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매독으로 귀머리가 될 위험이 크다. 또 다른 아기는 약한 뼈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게 된다. 부모가 이런 사실을 알면 낙태를 원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인류는 음악가 베토벤과 화가 로트렉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나중에 이제 기가 막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부모가 그 임신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정상적으로 출산했을까? 낙태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런 세계적인 거장인 베토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죠. 영국 평론가 조지 스타이너가 우생학을 반대하며 한 가정이다. 베토벤 얘기는 보다 극적으로 과장돼서 낙태의 폐해를 상징하는 예언으로서 자주 인용된다. 그러니까 미국 낙태 방지협회 광고에도 이 베토벤의 사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비카 더버너의 괴짜 경제학은 그 낙태 찬성 진영에 이 바뀔 얘기를 한다. 이건 이제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1966년에 아이를 낳지 않는 자는 국가의 배신자라며 낙태를 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반의 출산율은 배로 뛰었지만 낙태 금지 후 태어난 아이들은 공부도 일도 못하고 범죄율도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1973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데 웨이드 판결 후에 20년이 지나자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는 거야. 이 괴짜 경제학은 불안 환경에서 범죄적으로 자랄 확률이 높은 아기들이 낙태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야. 이런 또 해석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1960년대까지 한해 5만 건이던 미국의 낙태는 그 로데 웨이드 판결 첫, 이게 이제 낙태를 합법화한 거죠. 낙태를 허용한 법이 판결 이후에 5만에서 75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1980년엔 아기가 2.25명이 태어날 때한 명이 낙태되는 160만 건에 이르는 데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2005년 보건복지조사에서 한해 3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신생아가 45명에 버금가는 숫자다. 의료계는 실제 낙태가 훨씬 더 많다고 본다. 150만 건이라고도 추정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45만 명이 출생에 150만이 낙태니까 세네 배가, 출생아의 세네 배가 낙태로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1960년, 70년대에 산업화 시대에 강력한 출산 억제책을 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도 세차에 출산돼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남아선호 사상이 더해 정부와 사회가 낙태를 암묵적으로 용인했다. 이제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면서 낙태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학계와 종교계에선 낙태를 줄여 신생아를 70만 명까지 끌어올리면 저출산이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낙태 문제가 정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치열하게 논쟁은 미국과 달리 우리는 낙태를 공적 논의에서 제외했다. 누구나 말하면서도 그냥 덮어둔 불편한 진실이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내놓을 저출산 대책에 낙태 단속이 포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낙태는 법과 현실과 도덕, 사회 인식이 교차하는 미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제 낙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여성들이 또 이제 이 관련돼서 낙태를 허용하는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또 표를 의식해서 이것이 정말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굿TV에서 한혜인 기자가 이런 기사를 또낸걸 보니까요. 합계 출산율이 세계 꼴찌다. 그 낙태 합법화 시에 가속화가 우려된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최하위국이자 낙태율 1위국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법이 폐지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 2021년 현재인데요. 27만이요.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0.8이 아니라 0.6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던 20만 대도 무너질 지경이 왔어요. 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발표한 예산은 국부 기준 약 198조, 약 200조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4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전투적 예산 편성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23조, 그러면 42조라면 1년 예산의 거의 10분의 1 정도가 해당하는데 국방비보다 많은 예산을 쓰는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은 낙태까지 협박화되면 저출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7년도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일일 평균 낙태 수술 건수는 약 3천 건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때 1일에 3천 건. 자, 그러면 360일은 얼마입니까? 거의
100만 건이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약 36만 명이 이제 해마다 태어나고 있었는데 약 3배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4명이 태아 중에서 1명이 태어나고 3명은 낙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낙태로 사라지고 36만 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대한산부인과에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낙태된 태아의 수는 1년 동안 1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낙태법이 폐지 수준을 받게 되면 낙태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낙태법 개정안에는 임산부는 임신 14주 이내라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이 없더라도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낙태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이미 사회적으로 낙태법이 폐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실인데요. 그래서 윤치은 변호사가 발언인권 여성연합에서 원래 있었던 낙태법은 낙태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낙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고요. 또 효력 상실 상태로 지속이 되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건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의 시작에 그 기초에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급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해체되고 출산이나 양육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받아들이는 이 문화가 기재해 있는 것이에요.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나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다르게 출산을 상속시킬 방법을 찾으니까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비혼 출산을 허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모자보건법 제1조에 명시된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낙태법 폐지를 막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굿뉴스의 한혜인 기자의 기사예요.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기사는 오늘 이렇게 이재원 목사님이 이제 한국 장로신문에 이렇게 글을 게재했어요. 저출산과 낙태 팬데믹.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난리지만 더 무서운 팬데믹이 이미 진행 중에 있었다. 그것은 낙태 팬데믹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명의 붕괴 얘기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 면역이 된 듯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출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신생아 숫자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지나면 출산율이 감소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생존 위기는 혼인 건수와 출산율 및 출생아 수에 그대로 반영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난 15년간 거의 200조에 가까운 정부의 예산이 저출산 분야에 투입됐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 진단이 잘못되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과 정책의 방향은 새로운 것이 없는 듯하다.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잉태된 아기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자명한 이치임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두 가치를 연결하지 않으려는 것은 인간의 교활한 죄악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은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낙태율과 같은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미 최저 출산율의 위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은 엎친 듯 엎친 격이 되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의 재난 가운데 처한 국가가 되게 하였다. 온 세상이 거리두기로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고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생이별을 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부모님을 뵙지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불행을 참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낙태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를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 하나로 침묵하는 것은 끔찍한 자기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언론에서 보도하듯 매일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되어 죽는 태아의 수를 언론에서 보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들킨 도둑이 도망하고 의료원 경찰과 맞서 싸우듯이 맹렬하게 보도하는 언론을 비난하고 멈추도록 하지 않을까?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가 모두에게 전염되어 있고
이 바이러스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감각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후각기관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킨다. 지금이라도 한국 사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잉태된 생명을 사회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힘써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보다 낙태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저도 이제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이 낙태 문제를 언급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이게 감춰진 우리의 정말 문제점이죠. 한 해 100만 명은 낙태로 사라지고 20, 30만 명은 겨우 태어나는 이 상이 과연 이게 이 낙태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기독교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재상 무리들을 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 장사하는 이 판때기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분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이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실까 심히 우려되는 것이죠. 자 이제 10%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체포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 당부하시면서 훈련하고 계세요. 제만처럼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몸소 종의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재난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게 천국장이에요. 보니까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여주고 그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리스도에 인해 나눔과 섬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눔과 섬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이다.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되고 난 뒤에 이제 로마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로마 장교가 자기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 도중에 헐벗은 거지 한 명이 추위를 이기려고 어느 부잣집 벽난로가 있는 바깥벽에 자기 몸을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로마 장교는 자기가 입던 로마 장교 외투를 그에게 입혀주고 막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이 장교가 꿈에 예수님이 자기 외투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란 이 장교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외투를 입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자네가 어느 골목길에서 취해 떨고 있는 거지에게 이 외투를 입혀주었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예화를
너의 실화를 많이 겪었죠. 저도 이 원종수 원사님이라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디트로이트 감리교회에서 이제 권사임을 받고 미국 병원에서 암병동에서 치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대전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 박으면서 공부도 안 했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만나고 그랬던 어머님이 이제 이 다리 밑에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원종수 원사 그 내복 새 내복을 입히고 얼마 없는 그 쌀을 팍팍 긁어서 죽을 끓여드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저도 젊었을 때그 테이프를 이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역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25장 1절에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가 딸이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것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등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달란트의 비유를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세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하여 두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춰뒀더니 오래 내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을 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긴다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작가와 충사는 주와 내가 적은 일에 충사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그도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작가와 충사는 주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풀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은 이게 회계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명의 하루 노임이에요. 이한 달란트는 당시 로마의 은화였고 이와 비슷한 가치도 헬라 은화는 드라크마가 있어요.
여기서 달란트는 하나님의 이 인간에게 맡긴 재능, 그 은사를 포함하는 걸 탤런트라고 하죠. 그러면 인간이 인간 하나님께 맡긴 탤런트, 재능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야. 특히 인간의 부나 재정 등 경제 관리는 바로 이 성경적 기준에 의한 청지기 정신에서 근거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삶의 끝에 반드시 청산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관점은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산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십자가 죽음의 예고와 마리아 현신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와요.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저춘사가 낙태를 얘기했죠. 인간이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의 경력 관리 문제 이런 거 인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또 웰빙을 위해서 우리만 그냥 편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성전 청소를 하셨죠. 그다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장사꾼들을 뒤엎었어요. 장사하는 그 판들을 다 띄워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저출산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월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2023년 7월에 보면 여러 이제 저출산과 이런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여러 기사들을 이제 요약한 게 나와요. 자, 우리나라 저출산 사회로 바뀐 것은 우리 사회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죠. 기독교는 결혼과 출산과 그 예비 당사자인 40대 인구 구성 비율이 높고 신앙생활을 신실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한 기초한 출산의 가치에 대한 신앙 교육이 강화된다면 우리가 초저출산 문제를 교회가 앞장서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옥합을 깨서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쓴 것처럼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두 번째는 짧은 시간에 저출산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안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또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교회뿐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설들은 주중에는 텅 비어 있죠. 이것을 활용하도록 내어주자는 거예요. 당국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하고 그 목사님들이 인성훈련이 된 분들을 잘 세워놓으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국의 예산은 출산 지원금으로 쓰면 교회도 부모도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당진 동일교회의 성공 사례예요. 그거는 아동센터를 만들고 이 돌봄교실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한 12.4%가 그 당진시 외곽에 있는 동일교회로 가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거기서 저녁 먹이고 다 해서 부모님 퇴근하면 차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CBS도 한국교회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출산 돌봄 국민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은 무한 경제, 경제 두려움 등 출산은 그냥 결혼 먼저 꿈꾸기 쉽지 않은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로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가 알려져 있다. 이게 지금 CBS가 김진호 사장님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 봉공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CTS도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감당할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돌봄과 교육이다. CTS는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2010년 출산장려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2011년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한국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돌봄입니다. 이것은 전문 리서치 기관의 의련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돌봄 사회에 관한 조사를 해보면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78.2%가 집 가까이에 안전하고 합리적 가격에 운영하는 돌봄 시설이 출산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티에서 김경철 회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예를 성공 사례를 보니까 송촌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게 대전의 교회인데 막 결혼한 이제 젊은 층끼리 이 구역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섞이는 것도 좋지만 점사람끼리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이제 예배하는데 눈치도 안 보고 왜냐면 구역 예배할 때 애기가 울고 그러면 이제 불편을 끼치는데 서로 다 같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몸 교구라는 35세 이상 이하의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교구를 형성했더니 이 젊은 교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한몸 교구에서 무슨 행사라든 자녀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이에요. 처음 교회원분들도 교회 모임에 아이를 데려와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게 바로 송천 장로교회 애고요. 사랑님께서도 이제 결혼 준비학교라는 걸 하고 있는데 뭐 많은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죠. 원누리교회에서는 결혼 예배학교라고 하고 레토라노에서 이것도 역시 젊은이들에게 이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또 결혼 후에 어떻게 부부가 믿음 안에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이 낙태 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뭐가 어려운가. 그러니까 이 304당 세대들이 이 젊은 부부가 이 가정들의 자녀 출산과 육아의 현실 어려움 무엇이며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실전 위에서 이제 진솔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피아노와 같이 악기들을 배우고 생산성 있는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좋은 돌봄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면서 교회의 높은 장벽을 낮추고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를 직접 케어하고 함께 신앙을 상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출산 숫자만 늘리기에 수조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내 자녀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는 목소리를 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고 천국의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인구가 줄고 모든 이제 학교가 문을 닫고 또 앞으로 이제 일할 이 세대가 없고 또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나라가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아니 우리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저 나라의 존망은 그 다음 문제고 다음에 자기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되는 게 우선인가? 그 사람들에게 믿을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서 우리가 가진 모든 가진 것들을 다 털어서라도 이 나라 임종을 살리는데 지난 백수십 년 동안 나라가 어렸을 때 일제치하에서나 6.25 전쟁이나 경제 부흥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앞장선 것처럼 다시 한번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전 청소할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열방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저출산 문제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특별히 낙태 문제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낙태를 줄이며 출산을 높이며 나라가 다시 풍성장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